자전거를 수년간 훔쳐 팔아온 8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지난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80대 A씨를 최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 50분쯤 서울 노원역 인근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진 자전거 4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이 KBS에 공개한 CCTV를 보면 A씨는 한 손으로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론 자전거를 끌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등장한 A씨는 노원역 인근 공원에 주차된 자전거의 좌물쇠를 풀고 묘기에 가까운 기술을 선보이며 범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노원구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자전거 15대를 추가로 발견했고 그를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자전거를 훔쳐 헐값에 판매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